자, 오늘은 아무리 따라해도 죽어도 그 사먹는 맛과 질감이 나지 않는 이유이자 비밀을 공개한다. 필수 재료는 당연히 마라 소스인데 한국에서 가장 인지도 높고 구하기 쉬운 하이띠라오 청유 허거 소스를 준비했다. 무슨 용, 무슨 맛 적혀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근본은 다 같으니까 아무거나 쓰면 된다. 참고로 이 청유란 뜻은 맑은 기름, 즉 식물성 기름을 사용했다는 거고 동물성 기름에 거부감이 좀 있는 한국 사람들한텐 부담없이 즐기기엔 딱인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다. 안에는 시뻘건 기름과 무슨 고추 알맹이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내용물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저번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사골 국물 500g, 홈플러스에서 990원 주고 산 거다. 이 두 가지로만 만들 거라면 내가 이 영상을 올릴 이유가 없다. 비밀은 이따가 공개하기로 하고 오늘 만들 양은 이런 그릇에 살짝 가득 찰 정도? 국물은 2인분, 건더기 양은 좀 가볍게 할 거다. 푸주는 엄청 뜨거운 물에 1시간 정도만 불리면 뭐 그럭저럭 감쪽같이 먹을 수 있고 30분이 지난 시점에 여기에다가 분모자를 넣고 마저 불려주면 된다. 그리고 재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최소한으로만 준비했다. 참고로 집에서 해먹을 때는 용구분사라는 실당면을 추천한다. 5분에서 10분 정도면 다 불려지고 면이 얇아서 먹을 때 국물이 훨씬 더 많이 딸려온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라탕을 만들기 시작하는 이 타이밍에 실당면을 불리기 시작하면 된다. 500g의 사골 육수를 그대로 다 붓고 여기에 물 200ml를 추가한다. 그 다음에 마라소스를 안에 건더기 위주로 두 숟갈 가득 집어넣는다. 이런 알맹이들이 있는데 먹다가 씹히면 곤욕이긴 하지만 지금 걷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거를 5분 정도는 그냥 끓여줘야 여기 있는 향과 맛이 국물에 우러난다. 반 스푼 추가, 총 두 숟갈 반으로 정정. 5분 정도 끓이고 나면 채로 이 알맹이들을 다 건져준다. 자, 이제 국물을 보면 분명 사골 육수로 했는데도 색깔을 떠나서 농도가 생각보다 좀 투명한데 어? 뭐지? 하고 그냥 이대로 재료 넣고 끓이게 되면 그 어중간한 잿빛 반투명 국물에 집 마라탕이 되는 거다. 자, 일단 여기에다가 설탕 1티스푼, 치킨 파우더 2티스푼, 후추 약간, 반드시 이렇게 추가로 간을 해주고 나서 이제 대망의 비밀 재료, 바로 우유. 요게 들어가야 그 진하고 크리미한 질감의 국물이 된다. 웃기지만 중국 정식 레시피다. 현지에서는 나이펀이라고 해서 우유 분말을 갖다가 사골 육수에 넣는데 예전에 우리 돼지국밥 국물을 좀 더 뽀얗게 하는 편법으로 육수에다 막 크리마를 타고 했던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면 된다. 자, 이제서야 비로소 그 친숙한 농도가 나온다. 양은 40에서 60ml 정도면 충분하다. 냉동 제품들과 푸주 같은 건조 재료들을 먼저 넣고 3분 정도 끓인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미원을 1티스푼 넣는다면 사먹는 맛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다. 연근 같은 딱딱한 뿌리 채소들을 넣고 2분,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맛살 넣고 나서 바로 청경채나 배추 같은 얇은 야채, 슬쩍만 젓고 바로 분모자를 넣는다. 분모자는 1분 30초? 나중에 들어 올렸을 때 말랑하게 옆으로 휘어질 정도면 다 된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린 실당면을 넣고 10초만 저어준 다음에 불을 끈다. 실질적으로는 끝이다. 근데 여기서 더 맛있게 하려면 쯔마장, 깨소스를 1-2 티스푼, 다진 마늘 조금, 그리고 마유라고 하는 건데 찌릿한 맛을 내는 마자오를 기름에 추출한 거고 이마트에서 구입했다. 이거 한 스푼, 얼얼한 맛은 요걸로 조절하는 거다. 쯔마장이 뻑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물을 조금 부어서 풀어준 다음에 추가로 고추기름을 취향껏. 이거는 베트남 고추 갈은 거랑 고운 고춧가루 대충 반반해서 180도 뜨거운 기름을 부으면 간단히 만들어진다. 매운맛도 요걸로 조절한다. 여기에다가 편하게 다 쏟아 부으면 마라탕 완성. 빨간색보다는 이런 주황색에 자잘하게 깨진 기름 입자들과 마치 두유처럼 고소하고 진한 농도의 국물, 이 형태가 바로 우리가 사먹는 어찌 보면 원하던 그런 성공적인 마라탕인 것이다. 미리 볶고 자시고 할 것 없다. 사골 500g 한 봉지, 물 200ml, 마라소스 2스푼 반, 우유 약 50ml, 설탕, 치킨 파우더, 미원, 요것만 딱 지켜서 한 번만 해먹어보면 뭔가 퍼즐이 딱 맞춰질 것이다. 그리고 밀키트를 이용한다면 제조사 관계없이 거기에다가 우유와 추가적인 간만 입히면 아마 만족도 100%의 원하던 마라탕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접하는 이 마라탕은 순하게 개량되어서 비교적 최근에 성행하게 된 신식 마라탕이라고 볼 수 있다. 마라의 중심지 중국 사천에서 저 멀리 떨어진
동북 지역을 필두로 해서 역으로 퍼지게 된 재미있는 음식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라 향만 슬쩍 입힌 애매한 잡탕 국물 요리지만 기존 마라탕보다 맛이 순하고 부드러워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든든한 그런 한 그릇 음식이라서 오히려 대중적으로 더 잘 먹히는 것 같다. 나도 요거 좋아해서 실제로 자주 해먹기도 하고 아주 가끔 귀찮을 때는 시켜 먹기도 한다. 자, 그럼 이게 계량이 된 거라면 진짜 오리지널 마라탕은 어떨까? 마라탕을 낳은 아버지격 되는 마오차에라는 건데, 핵심만 짚으면서 빠르게 넘어간다. 마늘, 고추, 굴소스, 흑식초, 마유를 섞어서 특제 소스를 만들고, 마늘과 고추기름, 이건 아까와는 다르게 채소와 향료들을 잔뜩 넣어서 만든 본토식 고추기름이다. 여기에 참기름, 마제오 분말, 치킨 파우더, 미원, 설탕, 그리고 라오깐마 검은 콩소스, 아까 이거랑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기본 재료는 아까랑 비슷하면서 좀 더 간소하게 하고, 허거 계열 요리에 항상 등장하는 메뉴 마라우유, 눈우유 등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소고기 우둔이나 홍두깨 같은 퍽퍽살을 얇게 저며 계란 흰자, 요리술, 노추, 생강, 마늘, 후추, 마자오 분말, 고춧가루, 전분을 넣고 버무린 뒤 기름을 부어 3시간 이상 채워 부드럽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요 호텔 수건같이 생긴 건 천엽이고, 이런 곱창이나 깐냥 같은 내장들이 들어가는데, 허거의 고향에서는 육류나 내장류들이 좀 더 주 메뉴들이다.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파, 마늘, 생강과 마자오를 살짝만 볶은 뒤 저번에 직접 만든 허거 소스를 넣고 잠시 동안 볶는다. 그리고 바로 맹물을 채워준다. 이것 역시 5분 정도 끓여서 맛이 우러나게 한 다음에 알맹이들을 다 건져주고, 기본 재료들만 먼저 넣고 감자가 익을 때까지만 끓인 뒤 채로 건져서 그릇에 먼저 담는다. 그리고 재워놓은 마라 우육을 한 점씩 한 점씩 떨어뜨려서 넣고 2분 정도만 끓인 뒤 또 건져내서 담는다. 마지막 깐냥과 곱창 3분, 그리고 천엽 30초. 그런 다음 아까 그 다대기에다가 국물을 부어서 섞은 뒤에 그릇에다가 붓는다. 굳이 이렇게 귀찮게 하는 이유는 그냥 현지 식당 흉내 한번 내본 거다. 특제 고추 소스를 올리고 고수로 데코를 한 뒤 주변에 깨를 살살 뿌려주면 마라탕의 아빠 마오차이 완성. 와, 비주얼을 보면 무섭다. 딱 봐도 중국 요리 같아 보이고, 저 뻘겋고 두꺼운 기름층이 그냥 보기에도 이거는 국물을 먹는 요리가 절대로 아니다. 이 빨간 거는 국물보다는 소스 개념에 좀 더 가깝다. 마라탕처럼 그냥 단품으로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밥과 함께 건더기만 건져 먹는 메인 반찬 같은 느낌? 그래서 이 국물을 먹는 게 약간 너무 굶주려서 저 폭탄 같은 소스까지 긁어 먹는 그런 느낌이라서 국물을 안 먹는다는 소리가 전해져 내려왔던 거다. 그리고 맛은 아까 먹은 게 고소한 마라탕 맛이라면 이건 진짜 마라 맛이다. 단순 매운 것뿐만 아니라 향은 둘째치고 입안에 들어오는 이 무게감과 데미지부터가 다르다. 한마디로 아, 이거 몸에 괜찮나 할 정도의 그런 강렬한 악마의 맛이라고 보면 된다. 그거에 한몫하는 게 바로 이 두꺼운 기름층인데, 이 마오차이가 허거를 갖다가 한 그릇 요리로 간소화시킨 거기도 하고, 이 허거를 먹는 원리 자체가 밑에 국물로 재료를 익히면서 기본 맛과 간을 입히고 재료를 들어 올리면서 저 기름들을 쫙 코팅시켜서 마라나 강렬한 향을 입혀 먹는 건데, 이는 허거뿐만이 아니고 이런 원리 형태 자체가 사천요리의 근간이라고 보면 된다. 아무튼 허거가 마오차이를 낳고 마오차이가 꼬치에 꽂은 재료들을 고객 입맛 대로 골라 담아 허거로 먹는 촨촨샹과 결합해 마라탕을 낳고, 다른 지역에서 우유 분말을 추가하고 꼬치를 없애서 탕 요리로 만든 게 지금의 마라탕이라고 보면 된다. 마라탕은 현재는 아예 한국 대중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에 반해 이런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보들이 아직 없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 자, 결론은